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이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충청권을 찾아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충청권은 경쟁 도시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비교해 유치 의지는 강한 반면 시설 면에서는 다소 뒤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대학교 서구문화체육관에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 집행위원단이 방문했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지로 충청권이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가단은 지난 26일 방한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아산이순신체육관, 대전월드컵 경기장 등 충청권 4개 시도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레온즈 에더 국제연맹 회장 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청권이 중앙정부와 함께 공동협력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점이 큰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Sustainability, IT technology, new ways of delivering sport facilities, sport competitions, including also health aspects. This is very, very, a very strong point. 그러나 시설적 측면에서는 경쟁 도시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가 조금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충청권은 전체 66개 경기장 중 한 개를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위는 일정의 차질 없이 경기장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그걸 개보수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게임은 충분히 소화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비전과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거냐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 공동유치단은 남은 기간 투표권을 가진 집행위원 22인을 상대로 충청권의 비전과 컨셉을 충분히 전달해 표심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오는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CJB